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토ddler 친구들 잘 지냈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었는데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기도로 먼저 예배 시작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같은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예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또 찬양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한 것처럼 저희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하게 해주시고 또 예배 시작하는 것또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교회도 못 오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려니까 너무 답답하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우리 집사님도 우리 친구들 빨리 교회에서 보고 싶어요. 아마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우리 친구들 엄청 많이 커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 예수님께 예배 드릴 텐데 자, 우리 기도 우리 함께 시작해요. 두 손 모으고 자 우리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비록 교회는 아니지만 각자 집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예배 드려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 또 계약해서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서 모두들 진짜 학교에서 또 진짜 교회에서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지금은 우리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우리 친구들 마음 모두 집중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예배 드리길 기도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하루속히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집사님 기도할게요. 안녕.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할게요. 먼저 한국말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어로 시작.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어요? 오늘은 우리 토들러 선생님, 하승연 선생님께서 우리 찬양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찬양 잘 했나요? 우리 오랜만에 하린이도 엄마랑 같이 찬양했네요. 하린이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같이 크래프트한 거 사진 보내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형목 선생님이 또 사진 이렇게 해서 보여주니까, 와, 우리 친구들 같이 예배 드리는 거, 크래프트한 거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번 주에도 형목 선생님, 이따가 설교 끝나고 형목 선생님이 하는 크래프트 같이 해서 우리 친구들 사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Tuesday에 학교가 다시 시작한다, 그죠?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학교 갈 준비?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안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 가는 친구들도 이제 집에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엄마랑 또 계속 같이 있어야 되고, 언니랑 오빠랑, 동생이랑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 절대로 쉬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서로서로 조금 더 생각해주고, 조금 더, 배려해주는, 배려. 다른 사람을 좀더 생각해주는 그런 시간이죠. 배려하는 거죠.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시간 될수 있길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죠? 맞아. 다윗과 골리앗을 배웠어요. 다윗이 어렸지만, 블레셋, 필리스틴의 자이언트 골리앗을 이제 무찔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겼어. 이기고 났더니 엄청 페이머스해졌을 거 아니야. 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와, 다윗이 이겼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엄청 페이머스해졌어.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계속 그렇게 전쟁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겼으니까 계속 또 다른 배럴이 있으면 또 다윗, 데이빗 같이 가고. 그렇게 다윗은 우리 어린 데이빗은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울의 마음에 나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지? 다윗이 허프를 연주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사울이 또좀 힐링이 됐다가 그렇게 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팰리스에 살게 됐어. 그래서 David went to palace with Saul. 사울과 함께 팰리스로 가서 사울이 힘들고 나쁜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허프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본 요나단이 조나단이 누군지 알아요?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조나단은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어. Son of Saul. 그러니까 누구야? Son of King이니까 he was the prince. Jonathan은 prince였어. prince였는데, Jonathan이 그런 다윗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Jonathan fell in love with David.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둘이 David과 Jonathan은 친구가 됐어요. Jonathan and David became the best friends.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되었어. 자, 그런데 사울은 사울은 보니까, 하나님이 저번에 말씀하셨잖아. 사울, 너는 오랫동안 왕이 되지는 못할 거야. 그리고 your family에서 이제 너 킹이 안 나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God said that he will make another person the king.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몰라. 그게 누군지 모르는데,
사울이 생각을 하니까 누굴까? 누굴까? 내가 그 사람을 누군지 알면 죽여버릴 텐데. 그럼 내가 계속 킹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야. 다윗이 계속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와, 다윗 정말 you are our hero. 그러면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thousand and thousand이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tens of thousands 그랬어. 천. 천이 커요? 많이 커요? 우리 친구들 숫자 그렇게 큰 숫자 아나요? 천? 1000이 커요? 아니면 10,000이 더 커요? 물론 10,000이 더 크죠. 그런 거야.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인 사람은 about 1000 people.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1000 people이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tens of thousands라고 그랬어. 1000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러니까 사울보다 데이빗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노래를 불렀단 말이야. 사람들이 페스티벌하고 와 우리가 또 이겼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거를 듣는 사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거는 누구를 칭찬하는 노래야?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야.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를 듣는 사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사울이 기분이 안 좋지.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허프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maybe he will be the next king. 그러면서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더 나쁜 마음이 생긴 거야. 근데 이번에는 옛날에는 다윗이 허프 연주하고 그러면 마음이 아 calm down 되고 peace가 왔는데 이제는 다윗이 막 연주를 해도 더 안 좋은 마음만 생긴 거야. 저 다윗만 없으면 maybe 우리 my son Prince Jonathan이 킹이 될 수 있을 텐데 다윗을 죽여버려야겠어. 그리고는 이게 뭐야? 샬판 창, spear. 창을 가지고 던져서, 오! 벽에다가 찔러서 죽이려고. 이렇게. 찔러서, 벽에 찔러서 죽이려고. 창을, 오! 활풀 연주하고 있는데, 오! 던졌어.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오! 피하고, 오! 피했어. 그래서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프린스 조나단이 보니까 오 친구가 너무 위험해. 그래서 아빠한테 찾아갔어요. 아빠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화를 냈어. 바보야. 데이빗이 없어야지 다윗이 없어야지 네가 킹이 될 거 아니야. 응? 걔는 없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요나단의 마음이, 자나탄의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자나탄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돼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왕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있었어.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래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한테 킹이 프린세스와 결혼할 수 있게 해준, 자기 딸 프린세스와 결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 우와 그럼 되게 좋은 거잖아. 프린세스랑 결혼하면 되게 좋은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 약속을 안 지켰지? 그랬는데 사울이 생각을 했어. 내 딸 프린세스랑 결혼하게 해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불렀어. 다윗, 내 딸과 결혼하는 게 어떻겠어? 그랬더니 다윗은 King, my family is very poor. We don't have a lot of money. We cannot really marry a princess. 프린세스 공주님이랑 결혼할 만큼 나는 너무 멋진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엔 돈도 많이 없어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사울이 얘기했어. 그러면 저기 전쟁에 가서 필리스틴 또 저번에처럼 그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우리 프린세스와 결혼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했어. 근데 정말 위험한 전쟁이었어요. 필리스틴은 골리앗은 죽었지만 그래도 다른 아주 힘센 솔저들이 많이 있고 큰 아미가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다윗이 또 전쟁을 그렇게 또 갔어. 사울은 다윗이 거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전쟁에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창으로 안 찔러도 다윗은 죽을 거야. 하하하하. I am so smart.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다윗이 전쟁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으니까 다윗이 또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와서 사울의 딸 프린세스 미갈과 결혼하게 됐어. 마이클이랑 결혼하게 됐어요. 미켈이랑 결혼하게 돼가지고 이제 사울이랑 같은 패밀리가 된 거야. Son in law가 된 거야. 그지? My daughter's husband이 된 건데 남편이 된 나의 딸의 남편이 됐는데도 그냥 아들 같은 그치? 사위가 됐어. 사위가. 그런데 여전히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미갈도 프린세스 그 공주도 이제 아내가 됐죠. 와이프도 다윗을 너무 사랑했고 요나단도 다윗을 많이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프린세스와 프린스의 도움으로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갔어. 산속으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사울이 만나면 이제 또 죽일 거니까 전쟁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 근데 이제 진짜로 또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을 갔어. 그렇게 도망을 가서 산속에서 살게 됐어. 근데 다윗과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울 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한테 모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다윗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숨어서 살아야 되잖아. 다른 솔저한테 사울의 솔저들한테 발견되면 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산속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그래서 케이브에서 살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또 다윗을 찾으러 왔어. 산속으로. 찾다가 너무 힘들어. 조금만 쉬어야겠다. 그렇게 하고 사울이 어디로 갔냐면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케이브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맞았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있던 곳이야.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한테 발견될까봐 저기 깊숙이 숨어있었는데 사울은 와서 케이브 안에는 좀 시원하겠지. 그러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안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다 본 거야. 그리고 다윗한테 이야기했어. 다윗, now is your chance. 지금이 기회예요. 가서 사울을 죽여버려요. 그렇지. 사울을 죽이고 나면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 다윗이 사실 뭐를 잘못했어? 뭐를 잘못했길래 도망을 다녀야 되지?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사울 마음이 나빠서 다윗을 미워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울만 없으면 다윗은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다윗, 가서 왕을 죽여요. 그랬는데 다윗이 쉿, 아니야. 그래도 왕이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 왕을 죽일 순 없어. 그래서 다윗이 몰래 살금살금 가서 뭘 했냐면 사울의 옷을 조금만 찢었어. 칼로 축축축 찢었어. 그리고 다시 왔어요. 살금살금 사울이 깨지 않게 조용조용 왔어요. 그렇게 오고 났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사울이 잘 잤다 일어났어. 그랬더니 저쪽 안쪽에서 사울 왕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야. 사울 왕이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바로 다윗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울 왕이요 왜 이렇게 저를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미워하십니까?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 왕은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저는 기회가 있었지만 찬스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을 죽이지 않고 이거 보십시오. 옷을 좀 보세요. 찢어져 있죠? 내가 그만큼 가까이 가서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우 사울 왕이 어우 다윗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이제 다시는 안 그럴까요? 그러고 또 다시 같이 팰리스로 돌아왔어. 팰리스로 돌아와서 지내는데 또 사울 왕의 나쁜 마음인 거야. 또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나단이 정말로 요나단이 멀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또 사울왕은 다윗을 쫓아가고 다윗에게 또 opportunity, 기회가, 찬스가 있었지만 또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은 계속 하나님이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을 절대 죽이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나쁜 일을 당하잖아. 사울이 자꾸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그런데 그거를 다윗은 He's my enemy. I'm gonna kill him.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이야기한 게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에너미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다윗이 그럴 때 힘들 때마다 기도한 게 있어요. 기도한 게 시편이라는 데 나온다 그랬어. 그치? 싸움이라는 성경책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one of the books. 거기에 보면 시편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 하나님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근데 나 그 사람들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해. 그런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 나 저 친구가 너무 미워요. 저 친구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을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야. 하나님 내 원수가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마이 에네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 좀 없애주세요. 그 사람이 가다가 뒤로 넘어졌는데도 막 코가 다치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를 한단 말이야.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그런 나쁜 기도를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다윗은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원수를, 에너미를, 에너미와 싸우는 게 It's not my problem, but your problem.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속상하면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거를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 하나님 쟤 좀 죽여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욕심대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justice, 하나님은 justice 하신 분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영화 같은 거 보면 무비 같은 데 보면 막 착한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들이 막 있잖아. 그런데 나쁜 친구들이 착한 친구를 괴롭히면 우리 생각에는 이 착한 친구가 좀 힘이 세가지고 막 이 나쁜 친구가 막 어택하면은 막 같이 파이트백 하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착한 친구들은 착해. 파이트백 못해. 근데 그때 다른 친구가 와서 도와주잖아. 그죠? 다른 친구가 와서 도와줘서 파이트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착한 친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나쁜 친구들은 항상 나쁘기 때문에 somehow 얘네가 나쁘게 돼. They fail. 그치? 그게 무비에는 그렇게 돼. 그런 것처럼, 그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파이트백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도 우리도 똑같이 나쁘게 할 수도 있지. 다윗이 그렇게 해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Tuesday이면 학교가 시작해요. 학교가 시작해서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교 가면 또 새로운 친구들이 생길 것이고 또 집에서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겠지만 어디서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됐지? 맞아. 중국에서 시작됐어. 차이나에서 시작이 됐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Chinese people처럼 생긴 사람들을 다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도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아니야. 처음 보는 사람이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어. 우리를 욕할 수도 있어. 에이씨,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밖에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너희들 때문이야.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정말 실제로 빅시리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때리고 가만히 그냥 길을 가고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막 맞아. 막 맞고 피나고 그렇게 됐어. 우리가 생긴 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 또 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 그거 있었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블랙이라서 자기 컬러가 블랙이라서 그것 때문에 막 맞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게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코리안으로 태어나고 싶고 차이니즈로 태어나고 싶고 뭐 아프리카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나?
선생님 컬러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됐나? 블랙 피플은 블랙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나? 아니야. 모두 다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괴롭힌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다윗처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괴롭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파이팅 할까? 야! 너도 못생겨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야!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랬어. 싸울 때 하나님 이거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그랬어. 옛날에 선지자들은 옛날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물어봤다 그랬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고 싸웠다고. 똑같아요. 하나님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파이트 하고 싶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내가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봐봐 다윗도 팰리스에 있었을 때 사울이 막 뭐야 또 스피어 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 죽이려고 할 때 파이트 할 수도 있었지. 파이백 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킹을 죽이고 자기가 킹이 될 수도 있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게 right thing to do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파이백 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될까? 뭐가 right thing일까요? 잘 몰라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 너가 그렇게 하는 게 싫어. 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냥 avoid 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몰라. 어떤 때는 피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주먹이 아니라도 stand up 하고 싸워야 될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어떤 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파이트백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싸워야 할까요? 피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거는 이 전쟁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학교 가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몰라. 우리 그때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옳은 일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디스픽부터 시작하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집에서 놀았어. 그죠? 아직도 학교 제대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진 않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서 엄마 말씀 잘 듣고 또 언니 오빠들 동생들이랑 잘 지내길 바래요. 우리 교회에서 또 빨리 볼 수 있게 우리 다 같이 또 계속 기도해요. 네, 기도하고 끝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긴 여름이 지나고 긴 방학이 지나고 학교가 다시 시작해요. 학교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교 가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또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하나님 우리 어디 있든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또 우리 배웠어요. 하나님 사울이 나쁜 마음으로 계속 다윗을 미워했지만 다윗은 그래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또 한 주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주일 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형목쌤이에요. 다들 한 주 잘 보냈나요? 다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선생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학교 시작이죠? 이제 기대하는 친구들도 있고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정말 항상 저희가 안전하게 항상 재미있게 학교에 다니면서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지낼 수 있도록 한 학기도 보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한 주도 잘 보내봐요. 저희 지난주에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친구들이 또 사진도 보내주고 동영상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하는 시간 갖고 올게요. 재밌게 봤나요? 다들 정말 재밌게 잘 했죠? 어떤 친구들은 형, 누나, 오빠, 동생이랑 같이 했고 어떤 친구들이 이제 아빠랑 엄마랑 같이 했어요. 온 가족 모여서 다 같이 활동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고 어떻게 다른 친구들 활동하면서 액티비티 하면서 예배 참여하고 있는지 보니까 정말 기분 좋죠? 네, 이렇게라도 저희가 좀 멀리 떨어졌지만 이렇게라도 함께하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이제 활동하는 모습, 크래프트하는 모습, 액티비티하는 것 찍어주셔서 보내면은 선생님 항상 이렇게 예비 시작을 이렇게 크래프트 시작을 전에 항상 이렇게 붙여놔서 여러분 볼 수 있게 준비해 줄게요. 오늘은 우리가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많이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엔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예전에도 우리가 배웠을 때 알겠지만. 사울 왕이 정말 여러 번 이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가 되어서 친구를 이제 도와주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도와주려고 했던 장면도 있었고 다윗 왕이 동굴에서 자고 있던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내고 사울 왕을 살려주었던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좀 몇 개를 종합해보는 다윗 왕의 엄청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크래프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크래프트 액티비티 해보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생각한 건 오늘 창 만들기인데요. 사울 왕이 창을 만들었잖아요. 창을 만들고는 창만 만들면 좀 위험하겠죠? 그리고 그 창에 또 의미를 줘서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서 내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고 사울 왕을 나쁜 사람이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창을 옷으로 감싼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 창을 만들려면 이제 큰 창 만들 수 있지만 선생님은 조그만 창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빨대나 아니면 이런 거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과자 봉지 같은 거 선생님 초코파이 같은 상자가 있는데 이런 과자 상자든지 아니면 카보드 상자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없으면 A4 용지 같은 것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고 여러분 집에 만약에 헌 옷들 안 입는 옷들 있으면은 그런 걸 사용해서 옷을 잘라서
둘은 그런 활동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창을 만들려면은 창 끝에 그게 있어야겠죠? 창 뾰족한 게? 그건 이제 종이로 하긴 할 거예요. 종이 A4 용지나 색종이 같은 걸로 만들어서 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재료를 사용하면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비비빅이라는 한국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거기서 남은 막대가 6개 있어요. 6개가 있고 색종이가 있고 가위랑 선생님은 테이프, 양면 테이프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아까 말했듯이 그 초코박스 아니 과자 상자 같은 거나 카드보드 박스나 아니면 A4 용지나 빨대라든지 그런 거 사용 괜찮아요. 그런 거 사용해서 만들어도 괜찮고 여러분 원하면 좀 크게 만들어도 되고 원하면은 좀 선생님처럼 좀 작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먼저 할 거냐면요. 먼저 선생님은 이거 세 개를 이렇게 뭉쳐서 세 개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나머지 세 개도 이렇게 뭉쳐서 하나로 뭉치고 이렇게 해서 붙일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길게 되겠죠? 여기 보이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 막대기 만들 거고 막대기를 선생님은 이제 여기 이 갈색 색종이로 감싸서 이렇게 나무 만들 거고 이 회색 종이로 그 끝에 있는 창 뾰족한 창그 부분을 만들 거예요. 그럼 한번 선생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다란 창이 이제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는 조금 아직 좀 고정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종이로 한번 감싸 볼게요. 짠, 이렇게 해서 나무 막대 모양을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제 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사이즈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선생님 창을 완성해 봤어요. 이렇게 크지도 않고, 이렇게 뾰족하지도 않고, 이렇게 뭐 완벽한 창의 모습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창의 모습 만들어 봤고, 여러분들 선생님 해보니까 원하면은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그럼 더 반짝반짝하고 더 만들기 쉬울 수 있어요. 종이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하고 싶으면은 알루미늄 호일 조금 잘라가지고 위에 끝에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했듯이 이 창을 사울왕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 번 이걸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무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엄청 위험한 무기인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왕을 옷자락만 조금 잘라서 살려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거를 표현해보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집에 안 있는 옷이나 안 쓰는 손수건이나 안 쓰는 수건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걸 이용해서 한번 여기를 또 감싸 볼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안 입는 옷이 있어가지고 얘들은 입던 안 입는 옷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잘라서 이 창에다가 감싸 볼게요. 다의성이 사울왕을 살려준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려준 것처럼 우리가 그걸 한번 옷으로 감싸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옷을 자르는 거랑 손수건 자르는 거랑 그런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엄마나 아빠랑 같이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옷 색깔이 그냥 초록색이라서 별로 예쁘지 않는데 여러분 만약에 알록달록한 옷이 있거나 안 입는 옷이 있거나 아니면 알록달록한 손수건이나 수건이 있으면은 그런 걸로 감싸도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뭘 쓰느냐에 따라서 창이 뾰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뾰족함까지 감싸줄 수 있으면 정말 또 안전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도 이제 창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가 뾰족한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나온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은 더 이제 안전한 창이 되고 또 의미적으로는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우리가 사랑으로 감쌌다는 표현이 되죠. 그럼 이걸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 뭐 음료수 캔이나 음료수 물병 같은 거나 아니면 선키스트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거 사용해서 어디 의자나 어디 책상에 세워놓고 그걸 던져서 맞춰보는 걸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집에 뭔가 별로 없어서 한번 물병 같은 거 세워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의자 위에다가 선생님 집에 있는 저 닌자고 무기, 내 형제와 물병 두 개와 핸 사니타이저를 뒤에 놨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만든 창으로 한번 던져서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다 맞췄어요. 여러분들도 물병이든 페트병이든 캔이든 인형이든 이렇게 추는 연습해 보고요. 웬만하면은 사람한테는 던지지 않았으면은 좋겠어요.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럼 한번 해보고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자, 오늘도 활동 잘 참여했나요? 다들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활동에 이렇게 참여해주고 항상 이렇게 사진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말씀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이 나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께 모든 걸 맡겼던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학교에서 뭐 정말 좋은 친구도 있지만 조금 안 좋은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를 생각할 그런 친구를 만날 때도 정말 아, 이 친구 너무 나쁜 친구야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느님께서 그 친구를 사랑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듯이 그 친구를 사랑한다 생각하고 그걸 하느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친구를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이 친구를 더 잘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다윗 왕처럼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창에 우리가 정말 무기, 위험한 무기인 창에도 저희가 이 옷을 둘렀듯이 그런 친구들에게도 저희가 따뜻하게 정말 사랑을 베푸면서 지낼 수 있는 저희 유일하게 친구 되길 원해요. 이번 주도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 크래프트 한 것도 사진 찍어서 아니면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면은 선생님도 다좀 합쳐서 다음 주도 보여주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잘해줘서 고맙고요. 다음 주또 만나요. 안녕.